예, 전격 과절류 정수. 자,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이 전격 과절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차에 관련되는 겁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우리는 CT는 2차의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 부담은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시 사항보다 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, 그죠? 그래서 바뀌어 버립니다.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전격 과절류 정수라는 것을 정해서 이것을 나중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수정을. 자, 그리고 CT는 또 철심이 있죠. 이 철심에 의거한 포화 특성, 이것을 미리 규정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심해져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.